지금 월마트 가려고 합니다. 월마트 가려고 우버 기다리고 있어요. 시타고 월마트 가고 있어요. 월마트는 걸어서는 40분, 우버 타면은 10분 아니면 갈 수 있어요. 드디어 월마트에 도착했어요. 보통 우버 타면은 60페소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4불 정도, 4불 안 되게 돈이 나왔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플라자 안으로 들어가면 올라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아기자기해서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하시는 분이 한 5분 후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냥 밖에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플라자 안에 한번 돌아볼게요. 뭐가 있는지. 플라. 여기 월마트. 여기 이 가게는 달러 스토어 같은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제가 스페니쉬를 잘 모르지만 이거 약간 99 스토어 월마트 입장. 올라 Look at me. Uno. One. Two. 2 3 네, 오케이. Very well. Perfecto. Perfecto. Gracias. Do you speak English? Spanish? Spanish? I'm learning.
여기 조금 조그만 푸들이야. 있고 베란다 사야돼. 베란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계란을 냉장고에 안 두고 그다음 이렇게 프리메이드 오이를 찾아야 돼. 오이. 여기 호박도 있다. 가볼까? 초콜릿인데 초콜릿을 안 좋아해. 아주카 아주카 아주카가 설탕이죠. 설탕 아주카 제일 조금밖에 안 들은 거. 요 과자 되게 맛있어요. 요거는 연유예요. 연유 33.9분. 오, 얘는 뭐예요? 어, 맛있겠다. 살찔 것 같고. 주스 우유를 살까 하는데 이게 저지방 우유 같죠? 못 차려, 못 차려. 더 사야 됩니다. 요플레 하나를 삽시다.
집 청소할 것 좀 사러 왔는데 그래도 눈에 익은 게 이거네요. 이렇게 두꺼운 스펀지랑 오래 놔두면 냄새가 나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천으로 만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볍게. 저는 이렇게 청대기를 사겠습니다. 이건 많이 익숙하게 생겼죠? 말만. 한번 이게 이거보다 쉽군요. 이거 하나 돌리겠습니다. 음료수 섹션인데요. 이 프레스카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맛있어요. 음? 이거는 뭔지 이렇게 뭘까요? 왠지 궁금한데 판타는 유명한 거고 본 아구아 라임 주스. 오, 세븐은 오랜만에 본다. 미란다. 이거 맛있던데. 오늘 태풍 온다 그래서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근데 또 비가 호랑이가 장가가나 금방 그칠 거예요. 보통 이렇더라고요. 1번 막 내리다가 또 그치고. 쇼핑은 끝났고요. 집에 가서 한번 뭐 쇼핑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택시블러이라는 거 제가 그치기 좀 기다리고 택시금 불러야겠어. 오케이, 이거 엄청 많이 내려요. 오늘은 월마트 갔다 왔어요. 요 근처에는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파는 데가 못 봤어요. 시장 같은 데 제가 어딜 가야 되는지 이 월마트에서 저지방 우유 두 개 샀고요. 요거. 멕시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샀고 뭐 내가 좋아하는 망고 아니야 이 뭐죠? 파파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파파야 이거 샀고요. 그리고 요플레 그리고 요거는 사과맛 요구르트인데 처음 먹어봐서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 달걀 12개. 근데 이 보통 계란은 냉장고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편의점을 가도 그렇고 월마트에서도 계란을 그냥 실내에다가 갖다 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양파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양파를 다 이렇게 까서 팔더라고요. 감자 세 알 이렇게 오이 두 개 그다음에 쌀 이 과자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요거는 설탕 플라스틱 빈통인데 과일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려고 이렇게 샀고요. 판둘체라는 빵인데 달달한 빵을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다 먹어보기에는 조금 용기가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멜론빵처럼 생겨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미니 호박 두 개, 그리고 아보카도. 이거는 라임인데 멕시코 라임은 이렇게 조그만가 봐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마늘. 항상 기본이죠, 음식할 때는. 그리고 이게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도 닦고 그럴 때 하려고 하나 샀고요. 이거는 피클, 애기 오이 피클인데 가끔 김치 땡길 때 이거라도 먹으려고 하나 샀고, 이거는 사과 식초겠죠?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산 이유가 이 오이랑 이거랑 그다음에 설탕 아까 산 거랑 해가지고 고춧가루 갖고 온 걸로 갖다가 새콤달콤하게 오이를 무치려고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유. 네, 연유고. 그 아보카도 살사 소스인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샀고요. 이거는 라이졸인데 전화기도 닦고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걸로 닦느냐고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퍼 타월, 키친 타월. 짜잔, 커피 러버. 그래서 각 지방별로 하나 사봤어요. 얘는 베라크루즈 거 하나 사봤고, 얘는 푸에블라라는 그 멕시코의 그 커피 나는 동네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씨아판이라는 데도 멕시코에 있는 커피 나는 커피 원산지라고 하는데, 요런 게 되게 귀엽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물하기도 좋다고 해가지고 인스턴트 커피 이렇게 샀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사가지고 모두 얼마냐면 925페소 나왔거든요. 그래서 925페소 정도면은 한 미국 돈으로 50불 정도 못 되는 것 같아요. 40몇 불 정도? 월마트 쇼핑 하울은 이걸로 마칠게요. 그리고 여기 설탕 아까 사온 거.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리고 사과식초. 그냥 비스보리 맛만 나게 해보려고요. 사실 소금도 살짝 절여줘야 되는데 소금도 없고, 초에다가 고춧가루. 뭐가 부족할지? 살짝 맛 들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밥하는 중이고.